안녕하세요. 조하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. 신해철 씨고 20번째 마디부터 하겠습니다.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. 그 부분 7 플랫 8에 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슬라이딩 해주시고 21번째 마디 9 플랫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22번째 마디 밑에 슬라이딩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때 해머닝 해주셔도 되고 그냥 쳐도 돼요. 그리고 하나 빼시고 하시고 엄지 베이스 눌러주시고 이때는 발에로 이렇게 그 다음에 순서대로 24번째 마디 7플랫 8회입니다. 해주시고 25번째 9플랫 8회 16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베이스 넣어서 슬라이딩 해주셔도 돼요. 해주시고 26번째 마디 7 플랫 8에 하고 28번째 마디 그다음에 29번째 마디 해셔도 되고 해머링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30번째 마디 7플랫 8에 그 다음에 글리산도 넣으셔도 돼요. 해주시고 31번째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도돌이표 들어가서 31번째에서 12번째 마디로 같이 연주를 하시고 쭉 가시다가 26번째에서 32번째로 넘어가겠죠. 여기도 비슷합니다. 32번째 마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19플랫 그 다음에 9플랫 발에 잡아주시고 그리고 35번째 마디 이렇게 3개 잡아주시고 이때 9플랫 발에 잡으면서 해머링 하고 7플랫 발에 하고 풀링 오프 하셔도 되고 이때 3번 손가락 그래야 부드럽게 연결됩니다. 그 다음에 1번 하나 옮기시고 38번째 이때 발에 그리고 7플랫 해주시고 40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엔딩이에요. 40번째는 9플랫 8에 반복해 주시면 돼요. 원래는 이제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.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좀 그래도 잔잔한 느낌으로 가려고 해가지고 퍼커시브는 다 제외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될 거예요.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.
그리고 뭐 혹시라도 뭐 퍼커시브 버전의 악보를 좀 가지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시면은 그때 한번 업로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즐거운 연주하시고요.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